이제 시작됐습니다. 아, 네. 조승민 오늘따라 눈빛이 강렬합니다. 낯이 걸립니다. 뭐. 조승민의 서브. 아, 오준성 네. 바로 한 점을 가져갑니다. 자, 1대 2. 조승민의 서브. 어, 아, 놓쳤어요. 네. 오준성. 네, 대통령이 개인 단식 우승할 때 4강에서 이상수를 꺾었거든요. 아, 네. 8강에서 박강현이었고요. 아, 좋네요. 네. 하루가 바뀔 수 있죠. 그렇습니다. 4대 1 오준성 찬스 볼. 아, 보세요. 네. 지금 네. 네. 자, 일단은 조승민이 뒤져 있어요. 자, 이번엔 조승 2대 5. 받았어요. 네. 그리고 아, 이거든요. 네. 네. 그것을 참 잘하는 오준성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저 볼 때 아, 이번엔 강하게. 그렇죠. 첫 번째 게임 다섯 포인트나 오준성이 앞서 있습니다. 또 한 번 찬스 볼. 자, 맞대결입니다. 아, 여기서 네. 또 이겨내는 오준성입니다. 자, 조승민이 반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요? 아, 이거 아, 여기서 네. 또 나가는군요. 네. 네, 그렇죠. 이번엔 조승민 것들을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지금. 네, 네, 네 그렇죠. 자, 이번엔 그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네. 네, 패배를 당했던 거거든요. 네. 자, 아, 이번에 네. 오준성. 게임 포인트 오준성. 와, 바나나 플랙. 자, 아. 그러나 오준성. 네. 네. 자, 네. 서브. 오준성의 서버. 아, 이 네. 서버를 받아칩니다. 조승민. 힘을 네. 보여줬습니다. 아, 까다롭게,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침착하게,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와. 성 2대 4 뒤져 있습니다. 깊어요. 오. 맞대결입니다. 와! 와. 3대 4 한 점 차. 아, 네트에 걸립니다. 곧바로 네. 동점. 야, 4대 4 동점. 장차. 아, 나갔어요. 와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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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걸... 그렇게 되면 위축돼서 더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봐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3구 만의 공격. 아, 또 네. 한 번. 네. 그렇죠. 역시입니다. 5대 6. 네. 두 번째 게임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바로 가죠. 3점 네. 유리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올라이. 타임아웃 이후에 확실히 조승민의 절대 6입니다. 아, 날카로워요. 조승민. 아, 네. 네. 더군다나 또 공이 또 앞쪽에 있었고요. 아. 자, 오준성의 백헤드 플립 게임 석점 뒤져 있는 오준성. 두 번째 게임의 반격 지금 하지 않으면 늦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서브 득점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몰라요. 아, 네. 모르네요. 몰라요. 싸움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된 그렇죠. 플레이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아, 네트 맞고 네. 나갑니다. 오준성이 살고 있습니다. 8대 10. 그러나 아, 네. 네트 걸리고 마는 조승민의 바나나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오준성은 듀스를 만들면 자, 또 다른 분위기 만들 수 있어요. 마탑 스킬 조승민! 와! 네. 선수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요. 또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중요하듯이 마지막 게임도 초반에 어떻게 스타트를 가져가느냐 중요하죠. 아~ 자, 조승민의 아, 아니면 네. 좀 버텨볼지 네. 본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칩스. 네. 네. 어깨 힘들어가면 이제 쉽게 범실이 나오죠. 와. 아, 네. 이번에는 상에 따라서 네. 뭐 상대에 따라서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겠네요. 네. 아, 아 네트 네. 걸립니다. 오준성 세 번째 게임 앞서 있습니다. 아, 네. 백핸드 탑스핀 네트 자, 두 개인데요.
네, 다 그렇죠. 나갔어요. 네. 2대5 석점 뒤져 있는 조승민 세 번째 게임. 네, 하나 잡았어요. 오진성 리시. 네. 나중에 한 방에 그냥 바뀌거든요 흐름이. 도망가야 네, 됩니다. 그렇죠. 찬스 볼. 아, 그러나 이번엔 초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네. 나갔어요. 어디로 덮점. 아, 네. 자, 조승민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6대5. 마탑 스핀 대결. 아, 그렇죠. 이번엔 집중하면서 조승민이 득점을 만들었어요. 5대7. 아, 조승민의 네. 흐름이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서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서브인데요. 두 개 중에. 아, 네. 서브 그렇죠. 득점. 그 변화를 서브 가지고. 두 선수 모두 이 시점에 반드시 득점이 필요합니다. 오준석의 자신. 18살 선수의 심장의 크기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에 네. 멈실 나가. 자, 그러나 승부처긴 합니다. 아~ 하나씩 주고받네.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9대9 동점. 아~ 서브 득점. 승민. 렛. 잠깐만요. 아, 이번에 조승이 갔거든요. 와, 오준성! 야! 네트 날립니다. 첫 번째 매치. 오준성이 조승민을 네. 잡아냅니다. 아, 정말 5대 8까지 역전될 때는 그 흐름이 끝날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그 순간에 그 서비스 긴 서비스 변화 주면서 그 반전을 시키는 아, 정말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